요즘 장바구니 물가나 공공요금이 올랐다는 소식 계속 전해드리는데 이번엔 물도 그렇습니다. 사 먹는 생수 가격이 한 달 사이 7% 넘게 올랐고 상수도 요금은 17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. 조기호 기자입니다. 서울 영등포의 한 대형마트입니다. 330ml 생수 묶음이 두 달 전 7,800원이었는데 지금은 800원 훌쩍 올랐습니다. 중저가 생수 묶음도 석 달 전보다 7.9% 가격이 뛰었습니다. 지난해까지만 해도 큰 변동 없던 생수 가격이 올해 들어 출고가 인상과 맞물려서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. 생수 제품 가격은 한 달 새 7%가 넘게 올라 한 달 증가폭으론 11년 7개월 만에 최대입니다. 마시는 물뿐만이 아닙니다. 지난달 상수도료 물가는 1년 전보다 4.6% 올랐는데 이는 2006년 1월 6.1% 뛴 이후 17년 만에 가장 큰 폭의 상승입니다. 두 배 좀 더 내게 나왔어요. 내가 워낙에 조금 쓰고 또 이렇게 잘 안 해먹고 그러니까 적게 나왔는데 확실히 좀 많이 나온 것 같아요. 많이 아껴야 되겠다. 지자체들이 생산 단가가 상승했다며 잇따라 요금을 현실화한 결과인데 서울시는 지난 1월부터 1세제곱미터당 480원에서 580원으로 21%, 대구시는 8.6%를, 경기 성남시 역시 18% 정도 상수도 요금을 올렸습니다. 지난달 전기와 가스 요금은 동결됐지만 상수도 요금이 오르면서 공공요금 물가는 계속 부담스러운 수준을 이어갔습니다. 지난달에 28.3이었다가 이번 달에 28.4로 0.1%포인트 소폭 상승하였습니다. 일부 지자체의 수도 요금이 오르면서 이제 소폭 상승을 보였습니다. 공공요금 고공행진 부담에 전기요금 인상 폭을 두고 관계부처 간 협의가 길어지면서 정부는 어제로 예정됐던 2분기 전기요금 조정 계획 발표를 연기했습니다. SBS 조규호입니다. 네, 안녕하십니까. 김현우입니다.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.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.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.